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하고요. 무명 가수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무명 가수분들이 오셔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다면 좀 더 꽃길을 더 빨리 걷지 않을까. 노래를 교정해드리는 다 풀어서 끙끙끙 앓았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 들판을 달리는 주한 씨는 비농 10년째 농부입니다. 누렇게 벼가 익을 때까지 수없이 이곳을 오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뭘? 아, 오늘 그 이제 수확해야 되잖아요. 벼를 수확해야 돼가지고 물자르러 왔습니다. 물자르러. 누가 농사지었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농사지어. 쌀알이 너무 커도 등이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크기도 좋고 딱 좋습니다. 누가 농사지었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구나. 주한 씨의 쉼없는 자화자찬, 농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왜 자화자찬을 하냐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는 제 논이고, 네. 여기는 동네 아저씨 논이고, 네,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벼는 옛말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고개를 많이 숙였죠. 네, 그만큼 그 열매가 많이 달렸다는 소리입니다. 네, 드시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뭐냐, 그 털염으로써요. 털 아직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거다. 네, 옆집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네.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네, 털염은 벼 한 가닥 때문에 옆집 아저씨 의문의 일패입니다. 비농 10년 만에 베테랑 농부가 다 된 주한 씨. 이제 혹시나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물이 이제 다 빠져야 되니까 물꼬를 확실하게 열어줘야 돼요. 논이 이제 바짝 말라야 되거든요. 기계가 들어오려면. 그래서 이제 물을 아예 그냥. 농사는 수확할 때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심을 때 모내기 요만큼 한 한 주먹 요 정도나 심었는데 이게 새끼를 까가지고 이 정도까지 잡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 정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진짜. 야, 꽃보다 냄새가 더 좋아. 야. 노력하면 몇 배로 돌아오는 게 잘 바로 농사의 보람입니다. 올해는 콩 농사도 풍년. 이야, 콩 기가 막히다. 이야, 뭔 콩이라도 좋대. 이야, 콩이 기가 막혀. 때깔 봐요. 아이고, 아이고, 콩이 아주. 이야, 콩 농사 성공. 정성을 풍년. 쏟은 만큼 결과가 나오니 주한 씨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잃어버릴라 바라질세라 애 같아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농부의 하루가 끝나면 주한 씨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성준비 방송 준비. 나유 방송 준비. 여기는 어떤 공간이신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제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그 화상캄이라고. 네, 화상카메라 중에 4K로 네, 네. 여기서 이제 오디오 믹서 네, 네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선곡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 주한 씨는 농수로란 이름으로 인터넷 믹서. 방송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방송에 보시면 엔지니어분들이 딱 하시고 다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논두로 노래방과 함께 하세요. 아, 느낌 좋아요, 주한 씨.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보랏빛 엽서. 아, 이런 식으로 네, 하나 네, 모두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 같이 생긴 거는 고가의 반죽이에요. 뭐 여기서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초성으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노래가 나오는. 네. 네. 그거에 반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선 마이크랑 또 다 밖에 나가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야,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구비를 해놨어. 자, 혹시나 밖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가수분 네 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네. 형님 좋았습니다. 형님 좋았습니다. 어이, 우리 청룡농부 왔어요. 오늘의 초대 청룡농부 가수요. 네. 네, 무안군에서 양파 마늘 농사 짓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주원 씨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는 진석 씨. 오늘은 좀 긴장한 표정입니다. 솜씨 좀 볼까요? 먼저. 꺼져가는 서울의 밤. 잘한다. 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치워. 추억에 젖은 채. 이 가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주원 씨는 이렇게 농수로란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며 굳어두었던 가수의 꿈을 일궜습니다.